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임즈 N입니다. 루머, 엔비디아 RTX 4090 Ti GPU가 게임 컨트롤에서 4K 160프레임이 가능하다. 엔비디아 RTX 4090 Ti 그 성능에 관한 소문이 온라인을 떠돌고 있습니다. 차세대 GPU의 첫 인게임 성능 점수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네요. 새 루머에 의하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최고 그래픽 카드는 게임 컨트롤에서 4K 160프레임이 가능합니다. 소식통 엑스피아 GPU는 울트라 세팅에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켜고 컨트롤에서 그 정도 수치가 달성됐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테스트에 쓰인 CPU, 램, GPU 클럭 수치는 모른다고 하네요. 또 아마 많은 파워가 쓰여 매우 짱짱한 쿨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RTX 3090 벤치마크와의 비교도 제시됐습니다. 웹진 WCCF테크의 기자 하산 무이타바는 3090에서 똑같은 세팅으로 컨트롤을 돌려보면 평균 72프레임이 나온다고 알렸습니다. 즉 4090 Ti가 3090에 비해 거의 2.2배 성능인 겁니다. 믿을만한 소식통으로 통하는 코파이트 7 키미도 논의에 끼어들어 그 RTX 4090 Ti는 무려 800W를 잡아먹는 짐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카드의 PCB, 즉 인쇄 회로 기판은 매우 작지만 쿨러는 매우 크다네요. 그러면서 좋은 뉴스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얘기는 많이 걸러들어야 합니다. 유출된 게임 컨트롤의 RTX 4090 Ti 벤치마크 결과가 다소 모호한 데다가 테스트에 쓰인 최고 전력을 쓴 유닛이 실제 정식 출시 제품으로 정해지는 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아직 차세대 공식 스펙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엔비디아 RTX 4090이 올해 10월에 출시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제품 데뷔 이후 그 개선 버전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RTX 4090이 RTX 3090의 2배 퍼포먼스라는 얘기가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Ti 버전은 게이밍 PC의 한계를 한 단계 더 높일 것 같다네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지구가 불타면서 밸브가 스팀덱 유저들에게 시스템 기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다. 스위치 유저도 유럽 폭염이 지속되면서 밸브가 스팀덱 안전 온도에 관해 경고를 했습니다. 폭염을 견디고 있는 친구들에게 서둘러 한 가지 사실을 알리겠다면서요. 스팀덱은 0도에서 35도 사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고요. 그 온도보다 높아지면 스팀덱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능을 떨어뜨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바깥 온도가 아니라 내부 온도로 계산하면 스팀덱은 내부 온도 100도까지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100도 이상이 되면 성능을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내부 온도 105도에 이르면 완전히 셧다운됩니다. 유저와 기기 둘 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네요. 일본도 폭염 때문에 닌텐도가 지난주 스위치 유저들에게 비슷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5도 이상의 온도는 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슬림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사실 이 경고는 스팀덱과 스위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기온이 상승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로 읽는 게 좋을 거라네요. 물론 지금 진행 중인 폭염은 콘솔이 어떻게 되냐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솟구치는 기온 때문에 수많은 산불과 질병이 발생하고 사망도 초래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이런 일이 점점 더 흔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 레딧의 유저 CPT는 현재 유럽 대부분은 40도에서 43도라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북쪽에서부터 스페인 남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전례 없는 기온 상승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온도에서는 이동형 기기는 아예 쓸 시도조차 안 한다고 합니다. 기기가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성능을 줄이지만 그것보다 들고 있는 손에 무진장땀이나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한편 유럽이 현재 폭염 중인 건 맞지만 유럽 전역이 그 정도로 뜨겁지는 않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유저 락토스는 게이머들은 바다가 끓는 중이라고 하면 잠들어 있지만 내 게임 라이프가 영향받는다고 하면 들고 일어난다며 풍자했습니다. PC 게이머입니다. 구글과 오라클 데이터 센터가 극한 유럽 폭염에 녹아내리다.
혹독한 폭염이 영국과 유럽 다른 지역을 강타해 구글과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열을 염두에 두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데이터 센터들에서 말이죠. 영국은 총 34개가 넘는 지역에서 2019년 7월 기록한 38.7도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링커셔의 코닝스비는 40.3도로 영국 최고 기온을 갱신했고요. 웹지인 더 레지스터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오라클은 폭염 때문에 강제로 일부 하드웨어의 전원을 내려야 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었을 거라네요. 한편 구글 쪽은 유럽 전역에 걸쳐 클라우드 서비스 에러율이 치솟거나 지연이 생기거나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쿨링 시스템이 극한 열을 대처하지 못해 고장나면서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나중에 오라클은 쿨링 시스템을 고치는 중이라 발표했습니다.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비필수 시스템을 셧다운시킨 조치로 데이터 센터 온도를 다시 떨어뜨릴 수 있었다네요. 결국엔 다시 작동 가능한 수준으로 온도가 내려왔고 일부 서비스는 곧 복구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구글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고요. 오라클과 구글 모두 이렇게 그들 시스템을 완전히 재가동하기 위해 분투하는 중인데요.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영국에 있는 일부 데이터 센터들은 좀 더 원초적인 쿨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폭염으로 멜트다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에 물을 뿌리는 겁니다. 현재 런던에 있는 많은 데이터 센터들은 사람을 고용해 옥상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코일 주변 기온을 낮출 수 있고 계속 설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군요. 하지만 이건 단기적 해결책입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수는 장비들의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어떤 분명한 장기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기에 그저 미처리 물을 비싸고 민감한 에어컨 사방에 뿌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결책이라는군요. 실제로 구글은 쿨링 목적으로 하루에 수백만 갤런의 지하수를 쓸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역시 생태적으로는 이상적인 방법은 아닌데요. 그마저 미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영국같이 전통적으로 훨씬 시원한 지역에서 이런 극한 기온은 예상할 수 없던 거였습니다. 현재 영국과 서부 유럽은 가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런던 전역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는 중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전역에서도 큰 불길이 일어나 숲 일대가 파괴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집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네요. 폴리곤입니다. 데드셀이 죽질 않아 2023년은 더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밌는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 데드셀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게임도 아니건만 지난 5년 동안 많은 컨텐츠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발사 모션 트윈 스튜디오는 이번에 데드셀 2022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올 가을에 보스 러쉬도 추가되고 겨울에는 깜짝 새 컨텐츠도 있을 거라는군요. 그리고 2023년은 데드셀 역사에서 가장 신나는 해가 될 거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데드셀은 내 게임 역사 탑10 안에 들어가는 게임이고 수많은 업데이트와 DLC 덕에 매년 더 가치 있어지는 게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사이버펑크 고양이 게임 스트레이 스팀에서 역대급 기록 달성. 스트레이가 안나푸르나 인터랙티브가 퍼블리싱한 게임 중 역대 최고 스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안나푸르나 게임은 지금까지 스팀 최고 동접자 기록이 몇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전이 1700명, 네온 화이트 3200명, 아우터 와일드 7900명, 12 미닛 8000명이었죠. 근데 스트레이는 리포터 벤지가 보고하던 시점에 스팀 동접자 5만 명을 돌파했고 나중에는 6만 명까지 돌파했습니다. 리포터 벤지는 인디 작품이 동접자 6만을 기록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AAA 작품이나 기록하는 수치에 거의 근접했다면서요. 퍼블리셔 안나푸르나에게나 개발사 블루 12 스튜디오에게나 정말 큰 성공이라는군요. 이 소식을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안나푸르나가 존재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게임이 늘 히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 미닛이 하나 나올 때 도넛 카운티, What Remains of Edith Finch, 아우터 와일드 같은 게임이 여럿 나온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긴 안나 푸르나는 이윤을 줬는 회사라기보다는 백만 장자가 좋아해서 하는 일인 거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에 그저 돈을 묶어두기보단 자신의 판타지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는 게 신선하다는군요. 유저 언 액추얼은 극도로 과소평가된 게임 고로고아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완전 예술인 게임이라면서요. 유저 루팍은 아직 아우터 와일드를 안 해본 사람은 대체 뭘 기다리고 있냐며 당장 가서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인투 더 브리치 어드밴스드 에디션이 PC와 스위치로 출시하다. 인투 더 브리치를 새 게임으로 느끼게 해줄 어드밴스드 에디션 업데이트가 단행됐습니다. 새로운 스쿼드와 무기, 새로운 파일럿과 파일럿 능력, 새로운 적, 보스, 미션들, 더 도전적인 난이도 모드, 7개의 새 언어, 새 음악 등등이 추가됐군요.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업데이트 버전을 몇 시간 해보니 탁월한 확장팩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FTL 어드밴스드 에디션과 비슷하게 말이죠. 정말 보석 같은 게임이고 FTL도 수백 시간 했지만 이젠 인투 더 브리치를 FTL보다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턴제 퍼즐 컨텐츠를 갖게 됐다면서요. 다시 게임즈 레딧입니다. 존 로메로가 언리얼 엔진 5로 새 IP, 새 FPS 게임을 만든다. 존 로메로는 이드 소프트웨어의 공동 창립자이고 울펜슈타인 3D, 둠, 퀘이크 개발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번에 트위터로 새 게임을 만든다 발표했군요. 완전한 오리지널 IP인 새 FPS고 메이저 퍼블리셔와 함께 작업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인 언리얼 엔진 5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레딧 유저들은 한편으론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론 과거 다이카타나의 실패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의 최근 둠 엔진 게임 시길은 훌륭했다는군요. 트위터입니다. 원숭이 섬에 귀한 한 장면. 작가 그로스만이 공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 내었습니다.